해명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예. 강력하게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광조 선생, 내가 적폐입니까? 땅에 남대가 그게 말입니까? 백실입니까? 적폐입니까? 말입니까? 백실입니까? 적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선살인파의 우상 정몽주 선생님을 뵙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은 조광조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직접 해명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강력하게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 저 남고는 그냥 임금 뜻대로 움직이는 장기판 위에 장기알에 불과했다.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문정왕후 사문영 윤원양 김석환이었습니다. 이름만 하시면 윤원양 김석환 역사를 찾아서는 제가 아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애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유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시대정신은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를 현대사로 바라볼 때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현실의 삶을 살면서 역사의 반추에서 생각해보는 버릇이랄까? 어떤 그런 훈련이 그다지 이렇게 잘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본 거죠. 역사를 찾아서를 애청해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